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이래저래 시끌시끌한 우마무스매, 한국 서버 대신 일본 서버로 옮기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한국 서버와 다른 일본 서버의 편의성 파트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게임 플레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내용들 위주로 언급하고요. 다른 부가 기능들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팀 레이스 파트입니다. 한국 서버의 팀 레이스는 상대 팀을 고르고 스킵을 하려고 할 경우에 5경기를 각각 스킵을 해줘야 하죠. 하지만 일본 서버는 전체 스킵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하나하나 스킵하지 않고 전체 스킵으로 빠르게 넘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1회 같은 느낌으로 팀 레이스를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빠르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이죠. 다음은 레전드 레이스 파트입니다. 현재 한국 서버에서 일정 기간 시즌별로 돌아오는 레전드 레이스가 일본 서버에서는 상시 진행형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방식일 때에는 하루 3장이었던 레전드 레이스 티켓이 상시 진행이 되면서 1일 1장으로 변경되어 있죠. 제 기억상에는 레이스 한 번에 대략 8개 정도 피스 입수가 가능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현재 일본 서버에서는 상시 진행이 되면서 한 판에 1개만 입수가 가능해집니다. 때문에 한 5달에서 6달 정도를 꾸준히 진행할 경우에 태생 삼성 우마무스매 해금도 가능하긴 합니다. 이벤트 진행 시 차이점입니다. 한국 서버는 이벤트 포인트 보너스를 받기 위해선 보너스에 해당하는 우마무스매를 육성을 하거나 보너스를 받는 서포트 카드를 사용해서 육성을 진행해야 합니다. 덕분에 보너스를 최대로 받기 위해 실전성이 없는 서포트 구성으로 육성을 진행할 수밖에 없기도 한데요. 일본 서버는 편의성 업데이트로 육성에 편성하지 않아도 이벤트 보너스 대상 우마무스매와 서포트 카드를 소지하고만 있어도 이벤트 포인트에 보너스가 붙습니다. 이벤트 대상 카드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 가장 높은 포인트를 적용시켜주기 때문에 이벤트 진행 시 편성에 관해서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덕분에 이벤트 시기에도 원하는 육성을 마음껏 진행할 수가 있죠. 여기에 육성에 들어가기 전 선택사항으로 TP를 2배 사용하여 포인트를 2배로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벤트 포인트 수집 때문에 반복 육성해야 해서 시간 소비가 많았던 이벤트가 빠르고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룰렛도 한국 서버는 천장은 조기 도입이 되어 있지만 일본 서버에는 천장 외에도 한 번에 10회분을 한꺼번에 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벤트 진행 중에 룰렛을 일일이 돌리는 수고도 덜합니다. 육성 중에 관련된 내용 중에는 각종 밸런스 패치와 더불어서 일본 서버에서는 육성 중에 발생하는 밤샘, 땡땡이, 편두통 확률 저하 패치가 있었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한국 서버에 비하면 확실히 발생 확률이 낮은 게 느껴집니다. 더불어 해당 배드 컨디션이 나와도 컨디션 다운이 같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육성을 마치고 인자가 결정될 때 추가로 TP를 제공하고 1회 인자를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인자 획득을 진행할 경우 두 번의 인자 결과물 중에서 원하는 것을 최종 선택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레이스 파트에서는 가로 화면을 지원합니다. 자, 始まります. 팀 레이스. 대지나 1戦目. 승리의 타스키를 つなぐのは 誰だ? 자, 1번 인기의 소개です. 트리플 티아라의 우마무스매 아그네스 디지털. 3번 인기는 この子です. 2대 다트센 하샤 스마트 팔콘. 対抗するのは 2대 다트센 하샤 코파노리키. 충분히 승리를 狙えますよ. 제가 가장 기대하는 우마무스매. 기아를 入れてほしいですね. 각 우마무스매 게이트에 入って 태세를 整いました. 이마 스타트 막히られました. 각 우마무스매 기레나 스타트를 切りました. 누가 선두에 抜け出す. 가로 화면으로 하게 되면 가장 큰 변화점이라고 하면 넓은 시야 각으로 인해 위치에 따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세로 화면보다 레이스를 보기에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가로 화면 진행 시에는 고유기 연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코너から 2코너에 向かう. 선두와 코파노리키 단신で 飛ばしていきます. 2번째의 위치에 선두를 伺うのは 스마트 팔콘. 4바신 離れて 9번. その後ろ エルコンドル パッサー. 差がなく 11番. その後 3、4 馬身 開いて 4番. 向こう上面に 入って 先頭は コパノリッキー. コパノリッキー まだ リードを キープしています. 続いて スマート ファルコン. 5馬身 離れて エルコンドル パッサー. 少し 離れて 9番. 11番 追走. そして その内から 行ったのは 4番. さらには 3番 ハルウララ. 外を通りまして アグネス デジタル. 少し 離れて 5番 ハルウララ. それを見るように 2番. 後方 2番手に 6番. 10番 最後方からのレースになりました。まもなく第4コーナーカーブ。ここからスタート。一気にレースが動きます。400を切りました。追いすがるエルコンドルパーサー。コパノリッキー。早い早い。もはや独走状態。
200を通過。コパのリッキー足色は衰えない。コパのリッキーリードは6馬身。速い速い強さを見せつけてコパのリッキーゴールイン。圧巻の走りでレースを制した。勝ったのはコパのリッキー。最高の滑り出しでチームに1勝目を届けました。2着エルコンドルパーサー、3着はアグネスデジタル。챔피언스미팅은진행자체는동일하지만 B 랭크제한이었던오픈리그가현재 A 플러스제한으로되어있다라는점도참고하시길바랍니다. 육성시나리오도 일본서버는 현재 4가지나 존재하긴 하지만 실상 초기 육성시나리오를 굳이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일단 생략하도록 하죠. 오늘은 우마무스메 한국서버와 일본서버 플레이 시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물론이외에도로비의주크박스를비롯한사소한편의성패치등의내역들이더있기는하지만실제플레이하는데있어서먼저와닿을만한요소들을정리해봤습니다. 현재한국서버의상황으로인해일본서버플레이를고민하고계시는분들중일본서버패치상황등을모르시는분들에게알려드리고자정리해봤고요. VPN 이나언어의장벽은분명있지만본서버인만큼각종편의성패치들이적용되어있어서이부분에있어서는확실히편하게플레이할수있는여건도있기는합니다.다만무조건일본서버가좋다고할수있는건아니고요.개개인의상황과성향에맞게결정하시면될것같습니다.자,오늘영상은이렇게마무리짓겠고요.다음에또다른영상으로찾아뵙도록하겠습니다.저희유튜브채널좋아요와구독많이부탁드리겠고요.다음에다시뵙도록하죠.시청해주신분들감사합니다.